안녕하셨습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수록 재테크보다 우테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재테크라는 말처럼 벗 우자와 영어 테크를 합성해서 만든 말인데, 말 그대로 친한 친구들에게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성심성의껏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인생 후반전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친구랑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훌륭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함께 비행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나쁜 친구들에게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행실이 나쁜 친구들이 서로 악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신들만의 룰을 만들고 결국 범죄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나이 먹은 어른들이라고 해서 친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초등학교 동창인 50대 후반의 남성들이 내연녀를 동반하고 만나는 모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였다 하면 도박을 하는 친구 모임, 그리고 또 술 퍼마시는 모임도 있습니다. 유유상종이고 친구도 친구 나름인 겁니다. 모름지기 친구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후반전에 꼭 곁에 두어야 할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걸고 친구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걸 그 공모를 했다 그래요. 수많은 응모작 중에 1등에 뽑힌 글이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바닥을 친 경험이 있는 연예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바닥에 가라앉았을 때 비로소 누가 친구인지 보이더라.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풍요 속에서는 친구가 나를 알아보지만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아보게 된다는 말이 이 상황에 꼭 맞는 말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인생 후반전에 꼭 곁에 두어야 할 친구들이 어떤 유형의 친구들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꼭 곁에 두어야 할 친구, 첫 번째, 건강관리에 철저한 친구. 건강관리에 철저하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와 어울리면 어느새 내 자신이 도박꾼이 되어 있을 테고, 술 좋아하는 친구와 어울리면 반드시 술을 마시는 것이 빠질 수 없는 그 일정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운동, 식생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친구를 곁에 두고 있다면 함께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될 테니까 이런 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건강해질 일입니다. 인생 후반년에 꼭 곁에 두어야 할 친구. 두 번째, 낙천적인 친구.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좋은 기분으로 집을 나섰다가도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 마음마저 불쾌감에 푹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희 부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교회 집사인지 권사인지 뭐 그런 직함을 앞세우는 분하고 교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골프를 친다거나 차를 마신다든지 여럿이 함께 만남이 아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 남편 험담하고 나 뒷담화를 합니다. 그리고 골프 칠 때 공이라도 안 맞으면 어찌나 부정적인 말을 해대는지. 이분과 만나고 나면 그 후 며칠을 아주 기분이 푹 가라앉아서 지내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인 사람이구나.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로구나. 그런 걸 말이죠. 그래서 교류를 끊었죠. 뭐 굳이 만나서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얘기를 들을 필요 없잖아요. 5년이 되면 고독이나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긍정적인 친구와 만나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 희망찬 얘기를 나누는 게 우리 마음의 약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곁에 두어야 할 친구. 세 번째, 유머 감각이 풍부한 친구. 유머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마치 웃은 얘기 많이 알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뭐 개인기가 있다거나, 더 나아가 뭐 요즘 유행하는 음담패설을
꿰차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머 감각은 그런 게 아니죠.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 또는 언짢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너그러움과 배려심을 바탕으로 재치 있게 부드러운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유머 감각의 정의일 거예요. 부하 직원 성추행으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한 오고돈 시장이 좋은 예일 수 있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오 시장은 평상시에도 성도착증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음담패설을 즐겼다고 그래요. 오 시장의 음담패설에 아마도 그 모임에선 웃음이 터졌겠죠. 그렇다고 해서 오 시장이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지는 못할 겁니다. 유머 감각을 키우고 싶다고 해서 뭐 서점에서 웃긴 얘기가 실린 책을 사보고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유머 감각이 키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너그러움과 배려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유머 감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를 만나면 편안하고 쾌활해지는 거죠. 인생 후반전에 꼭 곁에 두어야 할 친구. 네 번째, 취미가 같거나 다양한 친구. 여유시간이 늘어나는 인생 후반전에는 취미생활은 우리에게 성취욕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자양분입니다. 그러니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와의 만남은 서로를 발전시키고 활동적으로 만드는 아주 건설적인 교류입니다. 취미가 다양한 친구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뭔가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좀 젊었을 때는 이 취미가 다양한 사람을 아예 잡기에 능하다고 뭐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인생 후반전에는 그 뛰어난 잡기가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그 친구에게는 열정과 몰입력, 그리고 시간 관리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다양한 취미를 즐기면서 살수 없을 테니까요. 다양한 취미를 가진 친구로부터 느끼는 그 활달함과 열정은 우리 삶마저 뜨겁게 달아오르게 합니다. 인생 후반년에 꼭 곁에 두어야 할 친구. 다섯 번째, 마음이 젊은 친구. 백발을 하고도 여전히 동심을 잃지 않고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얼굴엔 백발에 어울리는 주름이 있을망정, 얼굴은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반하죠. 마음이 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런 주름은 더욱이 보기 좋을 수가 없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래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노쇠해지는 것은 절대 경계해야 합니다. 노화는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노쇠는 허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노화와 노쇠가 비슷한 말이거나 같은 말이거나 또 절대 함께 할수 없는 단어입니다. 노쇠해지면 생각이 경직되고 고집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만사가 귀찮아지죠. 체력적으로는 근육량도 떨어지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또 그리고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마음이 젊은 친구와의 만남은 우리 자신을 항상 청년으로 살게 해줍니다. 인생 후반전에 꼭 곁에 두어야 할 친구. 여섯 번째, 언제든지 전화하거나 만날 수 있는 친구. 그렇죠. 친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 친구이고 최고입니다. 고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전화해서 마음을 털어놓거나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 친구들에게 여러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리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줘야 친구인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지를 못하니 친구의 외면을 받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듯 친구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 친구라 하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꼭 곁에 두어야 할 친구. 일곱 번째, 옛 친구. 친구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옛 친구죠. 초등학교를 비롯한 학창 시절 친구들은 인생에서 소중한 우리들의 자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그 시절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옛 친구고요. 어떤 계산도 없이 순수하게 어울리던 사이여서 옛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시절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계산 빠른 잇속이 넘쳐나지만
옛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는 이런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도 내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위안이 되고 편안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옛 친구가 있다면 안부 전화 한통 또는 카톡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인생 후반전에 꼭 곁에 두어야 할 친구, 여덟 번째, 배우자입니다. 젊은 시절 배우자는 연인으로, 노후에는 우정 넘치는 친구로서 우리 곁을 지키게 됩니다. 우정은 심의가 있어야 두터워지듯이, 부부가 노후의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신의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몰려오는 권태기를 슬기롭게 부부가 함께 이겨내야 그 든든한 우정이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곁에 좋은 친구분들이 계신가요? 좋은 친구를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부터 곁에 두고 싶은 누군가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마치고 지난 연말 안부 연락한 이후 소식을 전하지 못한 옛 친구에게, 제 유치원 때 친구에게 카톡 메시지라도 보내야겠습니다. 좋은 친구, 따뜻한 친구가 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